깊게 생각하는 그게 많아. 쿠키 만들 때 형이 형 도울 일 있으면 알려줘. 했어. 아 똑같고 내가 그냥 안 했어. 근데 형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 아 알았어 다음에 더 달라 그럴게 하고서 다음에는 이제 직접 말했지. 영부가 나 이거 할 건데 이거 좀 줘주라. 좋아하지? 좋아하면서 또 열심히.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 들면서 내가 그 비행기에 빠져서 최대한 내가 너를 구해줄게. 너 대신에 널 위해서 내가 먼저 달게 땅에다. 사실 저 겁이 진짜 많아요. 약간 높은 데에서 진짜 미친 듯이 못 내려가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스테이가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난 꼭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생각 없이 난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이어서 신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탈락. 아니야 이거 어떻게 탈락이야. 잠깐만. 죽었어? 괜찮네. 됐다 와 성공. 딴딴딴딴딴딴. 용복이는 나한테나 용복이지.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넌 진짜 멋있는 그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필릭스란 말이야. 범접하기 힘든 분위기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되게 분위기 있고 목소리도 되게 아기자기한 얼굴에 비해서 되게 낮고 그 반전 매력도 있고 너무 매력이 너무 많지. 이분도 you guys might be a little stressed out. But in a way, I just wanted to show my thanks by sending songs or spending time like this. So if you need anything, I shall spend time with you next time.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어디 자리에 있어도 센터에 바랬다고. 왜 애들이래? 바다 코끼리? 심적으로 너무 뭐라고 했지? 잘하고 싶은데 표현하기 왜 이렇게 힘들지? 자 영어로 해봐. 내가 알아들어볼게. 아 이미 영어로 포기했잖아. 아니 다 알아들어. 오늘 제가 지금까지 입었던 개인적으로 일단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게 좀 힘들었었고 그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고 그래서 그게 제일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마다 약간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진짜 뭔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바보라서 사람 마음을 잘 몰라. 약간 잘 읽지 못해. 너 연습생 때에서는 약간 뭔가 되게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We don't have any sign of direction, and without that, I'm following my own path into the unknown.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hrough my path, but it's my choice, and I'm just showing confidence that you know this is my. 한국에 많이 왔었단 말이야. 그럼 많이 봤잖아. 근데 그걸 되게 뭔가 싫어했었어. 너가? 왜냐면 내가 원래 내 목표가 원래 한국에 데뷔하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내 엄마가 계속 오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보여줄 수가 시원해서 맛있어요. Give me one. Hey, Brownie boy. 또 왔네요. 먹으려고. 맛있게 드세요. 브라우니의 요정. 부유복. 맛있게 드세요. 오? 오늘의 신메뉴. 브라우니 요정. 진짜 멤버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게 보여서 난 너무 좋아. 나도 그러니까. 물론 다른 멤버들 다 그러겠지만 넌 특히나 뭔가 그 멤버들의 기분, 멤버들의 기분이 좋으면 너도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의 그 기분이 뭔지 알게 되면 뭔가 나도 모르게 그거를 따라가지. 따라가. 그치. 맞아. 여보세요.
전 제가 싫어요. 아, 전 형이 싫어요. 그럼 부대찌개 어때? 어, 부대찌개? 아니야. 여름에 해산물 빼고 오늘 해산물. The whole world tour.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out during the time.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생일이잖아.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셨나? 그거는 말할 수 없어. 아, 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또 깜짝 선물이야? 어떻게 알았어? 네가 항상 그거 깜짝 선물해주니까. 아, 근데 진짜 나 휴가 있었잖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시간 안에 샀어, 이 선물. 아, 진짜? 지금 오래됐어, 이 선물. 미리 준비했구나. 네 미리 준비해야지. 좋지. 아, 피곤하면 가도 돼. Hey. Yeah, that's some good singing. Oh, really? Yeah. Oh, I thought it's terrible. No, it was good. It was good? Yeah. Were you watching? Yeah. Why? Stay say hello to Daniel. First time showing everyone the scene. I mean, it's first time going all out, so I don't know. Was it okay? It was good. You did good. Don't underestimate your singing skills, man. That's good. Thank you. I knew you'd be very sensitive about your singing, so I thought maybe I show a little bit of support. Thank you. Oh. 나도 이제 약간 뭔가 조금씩 약간 선물로 이거는 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걸 많이 찾아봐서 이렇게 내 마음은 이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받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로맨틱 가이네. 로맨틱 가이 아주 그냥. 아니요. 나는 스킨십.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허그, 백허그도 좋고 프런트 허그도 좋고. 어떤 사람들? 야! 진짜요?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에서 넷내 아우바. 반갑습니다. My little Australian little rock. 스트레칭을 하다가 너도 스트레칭 하다가 나는 너를 안아줘. 갑자기 네가 그냥 쓰러져. 내가 너를 끌고 막 계속 걸어야 돼. 아, 이게 그게 있어. 약간 안으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자동으로 풀려. 아, 왜 풀려? The members were very comfy today. Everyone just kept hugging. Everyone hugged me, or I hugged them back, and they received my hug. So yeah, it felt good. 오늘. 야, 진짜 너무 고마워. 야, 나 진짜 다 같이 한 번 더 안아주면 안 돼?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말할 때가 더 많아. 아, 진짜? 응. 아, 예쁘다. 아, 멋있다. 그런데 너는 아름답다, 행복해, 막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그게 좋은 건가? 맞아. 말을 예쁘게 해, 네게. 너무 예쁜가? 약간 나도 그런 걱정도 있어. 아니야. 일단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뭐? 형한테. 약간 너무 힘들었어. 약간 다들 힘들었지만 나는 그때는 나만 생각밖에. 그러니까 아, 너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그 눈치가 없었어. 어느 순간 그 눈치가 생기고 그래서 나도 갑자기 계속 하니까 나는 와 새벽 더 하고 싶다. 나는 계속 하니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실력도 좀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새벽 5시까지 하고 싶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 의상 아니다 이건 세상이다 그런 생각.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so much love. Yeah, I just love reading your comments because everyone's so lovely. So I don't even know if I deserve this, but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I can't express it in words, but I wish I could express it with hugs and I don't know, kisses or I don't know. Anyway, but I hope to, you know, I hope Stray Kids does in a way heal everyone. 그냥 똑같은 거야. 우리가 너를 볼 때도 너가 한국말 틀려도 너도 막 아, 한국말 틀렸어 이러면 이런 거보다 그냥 받아들여. 자신감을 가져. 아, 네, 찬이 형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바라는 점? 바라는 점. 나는 바라는 점이 없다. 왜냐하면 아니, 잘 정리할게요. 뭔가 인생의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니까 바라는 점 없고 형 이미 완벽한 사람이니까 인생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완벽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완벽해 나한테 필릭스네 만약에 좀 더 있었으면 또 한이처럼 될 수 있나? 또 열심히 하고 또 네가 원하는 거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막 올라가는 거잖아. 오랫동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냥 또 목소리도 가지고 있고 또 실력 특히 실력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봤을 때는 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사람 되고 싶다. 하지만 나만의 있는 스타일도 갖고 키우고 싶고 그냥 그런 생각을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나도 만약에 랩도 한국어 또 잘했으면 I feel like I've been spending a lot of time with you these days as well. I feel like I'm at home. At home? Or like anywhere? Not just 숙소. Yeah. Even at company. Yeah. Just the fact that you know Felix is always there beside me and you know because you know you if you think about it. You were always there when I was at my darkest. 내가 처음 것들 다 약간 뭔가 주고 싶었었어. 아, 근데 새로운 것들 너한테 많이 주고 싶었었어. 아, 그러니까 그런 처음 너가 첫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이거. 그런 건데 어떻게 말하는 거지? 아, 마음 표현하는 게 참 어렵다. 진짜. 어려워. 나도 한국말 나도 내 마음 표현하는 거 어려워. 나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근데 일단 향수 너한테 약간 첫 선물로 약간 줬으면 좀 더 특별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게 이제 그런 거지.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너가 먼저 다가가서 풀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 아, 그래. 그게 진짜 관계에 있어서 되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걸 만들어 주는 거지. 키 포인트를. 그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다행이네. 하나 둘 셋. 안녕. 스테이 안녕.